엄마는, 자, 내가 볼 때, 신의 신줄이 분명히 있어요. 신의 신줄이라는 거는, 촉 좋아요, 감 좋아요, 그리고 무언가 조금 맞아요, 아니면 뭐 꾸물 거예요, 이러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 그게 조금 내재되어 있으시다. 왜냐, 이쪽에 조상 쪽에서, 그러니까 친가라고 보시면 돼요. 친가 외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엄마네 내력에서, 와, 기도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절에 가갖고서는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어요. 물한 그릇 떠놓고 열심히 자손들을 위해 비셨어요. 요러한 할머니들이 굉장히 짱짱하게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선택들을 잘못해갖고, 조금, 그 뭐라 그러냐, 막말로, 아우, 초췄네. 그러니까 왜 우리 자식 농사라고 하면은, 그 농사는 조금 부족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텨줬으니, 그래도 이나마는 살지 않았냐라는 소리는 나와요. 안 그랬으면 이 상황보다 더안 좋았을 것 같아, 나는. 자, 엄마는, 엄만 볼게 나는 솔직히 크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집에 와갖고 막 말이 많아지고 막한전 보는 시간이 한 시간이 돼버리고 이래버리면 그것보다 그건 정말 뭔가 문제가 많아서야. 근데 뭔가 조금 스무스하게 느껴지고 그렇다면은 볼게 별반 없다는 거거든. 나도 일반인이,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빼면 일반인이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언가를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나도 몰라. 나도 진짜 몰라.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살만하지는 않냐. 마음이 진짜 막 급하게 막 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돈이 진짜 없어서 풀칠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그냥저냥 마음도 막 되게 편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편하다 얘기할 수가 있고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래. 이 정도면은. 딱 하나 모자란 거는 남자보, 남편보. 이거는 정말 원래 엄마의 사주에 남자복이나 남편복은 솔직히 없는 거야. 차라리 내가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해갖고 무언가 작게 뭐 돈을 벌던 그게 차라리 엄마는 그 재미로 사는 게 낫지. 남자를 바라보면서 뭐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쪽 있잖아. 여자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복은 쥐지리도 없는 소리 나와. 계속 쭉. 난 그럴 것 같아.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 들어와도 이게 참 희한한 게 알아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와도 이게 뭔가 맺어지고 이런 인연들이 아니에요. 맺어져도 그 끈이 후루룩 풀어져 버려. 그거는 엄마의 사주 때문이야. 상대방의 사주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원체 아니, 사주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일하면서 사부작 사부작 뭘 하던 하면서 그리고 손 매무새는 그래도 좋대요. 뭔가 섬세하고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하고도 그러고 엄마는 머리가 안 좋은 양반도 아니야. 똑똑하다고. 계산법도 어느 정도 괜찮아 엄마는. 산수. 어디 가서 무지막지한 피해를 볼 양반은 아니라는 거야.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고 그럴 양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계산기 정도는 두들길 줄 아는 사람이다. 몰라. 나 엄마 거볼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려나 그게 궁금해. 엄마는 그렇다. 남 밑에서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일을 하고 가는 게 나아요. 네, 지금 내일하고 내가 내 있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직원을 조금 부리던 그렇게 사셔야 해요. 엄마도 그 고집이 있어. 도부터 예를 들어서 도부터 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가야지. 도 갔다가 파 갔다가 솔 갔다가 이러면 그거 못 하시는 양반이야, 본인은. 그러니까 정직하신 분이 한마디로 순차적으로 밟아 가셔야 되는 분이야. 그런 고집이, 그런 성향들이, 그런 직성들이 있으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왜? 뭘 하시는데 왜 뭐가 문제인 건데? 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무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팔고 다른 사무실로 이제 넘길 다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가게를 옮기려고 그러는 네, 거라고. 네, 네, 사무실을 옮기려고 네, 그러는 거라고. 그게 언제쯤이 될까? 뭐 지금은 솔직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좋은 자리가 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리는 해 놨고 옮기는 거를 지금 거가 이제 팔려야 되는데 그게 팔리는 게 좀 더뎌서 그것만 지금 조금 고심하고 있거든요. 난 참 엄마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내 예감에 무언가가 언제쯤 갈 것 같아 이런 거 없으셨어?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물어봐. 네 대략 감이 있잖아. 너 언제쯤 될 거라 이런 감이 있잖아. 그게 언젠데? 할머니가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도 그건 나왔어. 언제쯤 되겠다라는 건 나왔는데 얘 쟤한테 물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엄마 혹시 그런 감 있으셨어? 뭐 언제쯤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 있으셨을까? 예 이랬잖아. 그게 맞대.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볼 게 그닥 없는데 너 아주 뭐 뒤지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지게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은 엄마 나는 솔직히 전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엄마는 서운할 수 있어. 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뭐 그닥 없어. 뭐 털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하시는 대로 사시면 되고 그 옮겨지는 쯤 엄마가 생각한 그 시기가 맞아. 나 놀랬어. 지금 내가 더 놀랬어. 털만 안 냈을 뿐이지. 어이? 옳지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랑 맞네. 그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이 사주 넣었으니까 아이는 나는 조금 생각보다 급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엄청 느린 편인데 그냥 알아서 잘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로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주를 오늘 와서 듣거나 이럴 거라고. 자식은 솔직히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알지 않아요? 네. 내 맘대로 다 지금 애 키운 거야? 아니잖아. 근데 그냥 냅두면 돼. 이 아이는 뭐 크게 어디가 뭐 엄청 아플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없고 그냥 뭔가 무던히 엄마의 마음속에서도 그냥 잘할 거야. 그리고 또한 엄마가 이제 남자 보기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이제 키우셨기 때문에 좀 알차게 키우지 않았나. 더 노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양분을 굉장히 잘 받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물론 이 아이가 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아직 뭐 나이가 또 어리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봐줄 수는 없다마는 그 양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토를 왜냐면 양분이 토에서 오는 거잖아요. 흙에서. 그 양분을 엄마가 굉장히 잘 깔아놨어. 그래서 얘가 흡수하기 나름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고생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부분은 고생했다. 그리고 나 이 소리 계속 나오는데 분명히 촉 있고 감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딱 나오는 말은 얘 넌 네 쪼대로 살아 그냥. 이런 데 다니고 뭐하고 하지 말고 특별히 뭐 큰 소리 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1년에 그냥 한번 신수라는 거는 1년에 한번 시작될 때 올해가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만 보고 특별할 거 없다. 넌 그냥 네 쪼대로나 살아라. 우리 할머니 그러네.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뭐 건강이나 아니면 지금 부모님도 집을 팔아셔야 되는데 지금 집 파는 건 진짜 힘들어요. 알죠. 그건 생각도 하고 계시지 말아야 돼. 그냥 나라의 뜻이겠거니 진짜 그래야 돼. 부모님이 오래 사실까? 부모님이 지금 지금도 연세는 좀 있으신데 특별하게 건강상에는 문제는 없기는 하셔요. 지금들은 근데 쭉 그냥 건강하실 그 양분이 계속 내려와요. 내 저기 위에 조상에서 많이 빌던 그 공줄이 그 엄마 아빠한테도 내려가시고
엄마한테도 내려오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아주 크게 나쁘게 돼갖고서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름의 후상이긴 할 거다라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감사한 거지. 네. 그게 그래서 조상들도 이 집안은 참 준비가 돼 있는 집안이야. 나중에 걷어가 그 목숨을 걷어가 때가 되면 걷어가더라도 고의 걷어가마 이러거든.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는 너 쪼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촉이 급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엄마 같은 경우는 믿으라고 얘기해. 그거 위에서 공줄 있으신 할머니가 주는 촉이 분명하니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 단지 선택을 하기 전에 의논 정도는 무당집에서 해볼 수는 있다. 근데 너는 네 그냥 쪼대로 살아라. 그 말이 나와. 엄마도 오히려... 고집이 있어서 누구 말 잘 듣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들어요. 수용은 하고 하지만 엄마 진짜 고집 부리는 거는 엄마도 그거 안 바꿔 변경 안 해.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바꾸지 않을 건데 누가 너를 변형하는 거를 너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너 쪼대로 그러고 살아라.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네요. 좋은 거죠.